이번에 얼마나 있을 거야? 일주일 정도? 일주일? 네. 있는 건 좋은데 내 걸로 할까 봐. 여기서? 우리 동네는 진짜 저녁 8시 이후에는 깜깜하거든? 왜냐면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 동네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고 그게 길어지니까 연애할 일이 없어. 연애할 일이 없어. 아, 저는 형이 솔직히 비혼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야, 비혼주의자는 단지 결혼해. 무슨 소리야. 아니시네. 나 같은 애들이 결혼을 못하지. 결혼 생각이 지금도. 나는 늘 있어. 그래요? 나는 늘 있어. 그래요? 왜 안 하세요, 그거? 안 하겠니? 못하겠네. 아니, 결혼하려면 연애를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그게 문제네. 새로운 사람을 만날 확률이 사실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치. 그러면 형은 마지막 연애가 언젠지는 기억나세요? 야, 그러면 마지막 연애라고 그러면 일단 제주에서는 없었고 굉장히 많이 거꾸로 돌려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많이 쉬어. 거의 한 17년 8년 된 거, 18년 정도 된 거 같은데. 거의 한 17년 8년 된 거, 18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어휴. 진짜로요? 아, 진짜로. 네, 18년은 좀. 진짜로요? 급쟁이다. 너는 요즘 없어? 저는 없은 지 오래됐죠. 저는 애가 어리잖아요. 애가 어리고 아직 엄마 아빠와 이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을 나이거든요. 그 시기에 제가 만에 하나라도 뭐 그런 일을 만들면 저는 그건 아이한테 좀 제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아직은 그럼 아이가 생각해요. 무슨, 이거... 근데 되게 용한 점을 봐주시는 사주 보시는 분이 네. 나보고 내년이지, 그러니까 올해지. 예? 올해 1년 동안. 올해 있대요? 깊숙해. 그리고 올해 누가 오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어지지 않으면 62살에 간다는 거야. 있었어요? 올해 벌써 근데 그래서... 반이 지나갔는데? 제가 야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게 싱글 둘이 모여서 여자 얘기하는 건데 이걸 지금 몇 시간 동안 하고 있어. 열나 지금 진짜 한심하거든 이거. 진짜 진지하게 하고 있어.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제주도에서 그것도 그거 솔직히 10대 때부터 해오던 건데 지금 나이 지금 50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맞아요. 너무 예쁜데 제주도 바다는 풀이다. 우리는 오늘 네. 그렇지. 좀 나가야죠. 네. 경치가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아, 이게 내가 정말 커플로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네. 커플로. 너랑 이렇게 둘이. 커플로 뭘 가보고 싶어? 커플로 이렇게 또 가니까. 성. 정말가? 제주도에 많죠. 누가 봤는데? 야, 너랑 나랑 둘이가 그냥 오해받아. 그 옆에 귤 있잖아, 동네. 네, 이거. 이거 한번 까줘. 네. 아, 그지? 입에 좀 넣어줄래? 아,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야.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야. 저걸 해보고 싶었던 거야.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야. 자. 아, 이 맛이구나. 커플로 여행 오면 이 맛이야. 처음이에요. 조수석에서 옆에 운전자한테 귤 까서 입에 넣어주고 진짜? 네, 약간 설레는데요? 설레면 잘못된 거지 내가. 나는 해본 적이 없어. 익숙하게 잘 드시는데? 어색하긴 하다. 네가 줘서 그런지 귤이 엄청 달다. 아, 너한테 넘어가면 안 되는데. 과일에 넘어가네. 네가 주니까. 우리 저 옛날에 활동하고 이럴 때 진짜 너도 약간 너 근데 이미지가 왕자님 네. 이미지 아니었어? 처음에 막 가수 활동하고 이럴 때? 그냥 좀
이게 혼자 발라드 하다 보니까 거기밖에 갈 데가 없었어요. 이미지가. 그래가지고, 발라드 가수니까. 네, 좀 억지로 막 왕자님처럼 옷 입히고 회사에서 좀 그랬어요. 잘 가서 노래도 너 데뷔곡이 뭐였지? 나의 바람이 저 하늘 닿기를. 맞아, 이 노래. 규만형. 저 노래 좋았는데. 어, 예, 예. 그러면 이 노래로 무대 선지는 얼마나 됐어? 이 노래로 데뷔한 게 제가 98년이니까요. 아우, 야. 예쁘다. 진짜 예뻤죠, 저때. 26년 전. 야, 이게 재밌다. 이 노래가 우리를 옛날로 데리고 간다. 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 지금. 그러네요. 딱 이 노래가 나오니까 옛날의 우리 모습들이 생각나, 갑자기. 치료 엄청 편하네. 이야. 와, 멋있다. 무대에서 막 뛰어다니셨는데. 흥이 많았어, 흥이. 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겁이 없었어. 겁이 없었어. 그러니까 무대에서 놀 수 있었던 거야. 뒷일을 걱정 안 하는 캐릭터? 뭔지 알지? 나에게 내일은 없어. 맞아요. 겁이 없었어. 때로는 그 때가 그리워,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맞아요. 형은 몇 년 데뷔세요? 나는 94년도. 94년. 올해가 사실 데뷔 30주년. 기념비적인데. 근데 너무 그게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 30년 동안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아니죠. 형이 데뷔하자마자 너무 많은 걸 이루셔서 그래. 야, 거의 다 왔어. 동건아. 여기가요? 어, 거의 다 왔어. 아, 해안도로구나. 해안도로에서 이쁜 이런 데 가는구나. 또 그 해안도로에. 야, 나만 아는 숨겨진 명소가 있지. 여기다가 주차를 하는 거네요. 자, 보자, 보자, 보자. 왜, 형, 여기 주차를 왜 하는 거예요? 야, 동건아. 내가 네. 맛있는 거 줄게. 네. 자, 네. 자. 이거 많이 본 건데. 먹어. 너 바다에서 제주도를 본 적 있니? 너 바다에서 제주도를 본 적 있니? 없죠. 아, 오늘 보여줄게. 아, 오늘 보여줄게. 동공이 이렇게 왔다. 생각이 너무 많아진 거 아니야? 바다에서 제주도를. 다른 건 아니고 뭐 낚시는 아니고. 다른 건 아니고 뭐 낚시는 아니고.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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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가 생기면 꼭 해보고 싶었던 낚시. 너한테 꼭 낚시를 소개시켜주고 싶었어. 너 멀미 하지? 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먹어야 돼. 야, 기대된다. 너무 많이 잡으려고 그랬나 보다. 형, 이걸 여자분하고 데이트를 이걸 어떻게 해요? 짐도 많고. 아니, 요즘은 여자들이 더 좋아해. 요즘 트렌드를 모르는구나. 근데 형 없어서 지금 저랑 왔잖아요. 요즘 트렌드를 모르는구나. 근데 형 없어서 지금 저랑 왔잖아요. 한번 타봐. 일단 한번 타봐. 저 진짜 배우 너무 오랜만에 타요. 여기 구영호 선장님.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짐을 먼저. 네. 줘, 네. 타. 예, 조심하시고 타에 밟으셔야 네. 되니까. 예. 아, 무서워. 형 먼저 가세요.
어, 벌써 흔들린다. 괜찮아? 오. 괜찮아?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 오, 흔들려, 흔들려. 고깃배는 30년 만에 타요. 고깃배는 30년 만에 타요. 30년 전에 왜 탄 거야? 아버지가 배낚시 가자고 꼬셔가지고 배낚시 가자고 따라갔어요. 타서 제가 한 30분 만에 절로 들어갔죠. 30분 만에? 30분 만에. 어. 제가 막 정신없이 자다 깨다 괴로워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와서 눕길래 보니까 아버지더라고요. 아버지가 한 50분 만에 들어오셨어요. 끝날 때까지 둘이 누워있었어요. 끝날 때까지 둘이 누워있었어요. 전혀 못했어요. 어, 낚싯배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추억이 있네.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죠. 아버님은 그럼 그 이후에 낚시를 안 다니신 거야?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냥 한 번에 끊으셨구나. 네, 낚싯대 다 팔더라고요. 아, 오늘 굉장히 결정적인 기로에 있네. 네가 맞아요. 낚시를 좋아하게 되느냐 아니면 아예 끊거나 둘 중에 하나네. 오늘을 계기로. 그렇게 생각해요. 와, 나는 네가 꼭 고기를 잡았으면 좋겠다. 낚시랑 친해지길 바랄게. 자, 출발! 출발! 아, 잘 버텨주길 바란다. 나는 안녕. 아이고. 누우러 간다. 목표는 긴 꼬리뱅의 돔 40. 아, 긴 꼬리뱅의 돔 잡으러 가는 거야? 나 오늘 그거 잡을 거고. 못 잡으면 배가 못 들어와. 아. 고기 나올 때까지 안 돼. 못 잡으면 안 돼. 무서워요. 도와서 웃는 거야? 무서워. 야, 물 색깔 좋다. 슬슬 오는 것 같은데. 물 미워는 같다, 짜노. 아, 내가 이 낚시만 하면 있잖아. 지금 볼 줄 알았네. 제가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너는 오늘 멀미만 안 하면 돼. 제보만 간소하게 되세요. 멀미만 안 하면 돼. 구분승진은 아주 전문가가 다 됐나 봐. 야, 섬 너무 멋있는데요, 여기? 뷰는 좋아요, 지금. 어, 뷰 좋지? 네. 어, 나는 여기서 사실 오늘은 너랑 왔지만 네. 다음에 기회 되면 뭐 소개팅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낚싯배에서? 낚싯배 소개팅. 아. 낚싯배에서? 낚싯배 소개팅. 아. 네가 볼 땐 장소 어때? 경치랑 뭐 이런 거 이렇게 종합해서 봤어. 경치랑 뭐 이런 거 이렇게 종합해서 봤어. 경치 너무 좋고요. 나머진 최악이에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소개팅하면 같이 고기도 잡고 뭐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이럴 수 있어서 좀 오히려 되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뭐 그렇게 잘 되면 발전해서 네. 그분이랑 나랑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러면 결혼도 뭐 배에서 프로포즈 같은 거 이렇게 네. 배에서 할 수도 있잖아. 뭐 배에서 프로포즈 같은 거 이렇게 네. 배에서 할 수도 있잖아. 와, 와. 나의 내 인생의 최대의 월척은 너야. 뭐 이런 거. 나의 내 인생의 최대의 월척은 너야. 뭐 이런 거. 왜 저러지? 나의 내 인생의 최대의 월척은 너야. 뭐 이런 거. 최악. 최악. 내가 진짜 최악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지금까지 김준호 씨한테만 몇 번 썼거든요. 본승이 형 최악. 최악이야. 본승이 형 최악. 최악이야. 너의 어복을 믿고 가보자. 가보시죠. 아, 물이 생각보다 아직은 살아있네, 여기는. 네가 생각보다 지금 여기 물이 잘 가서 낚시하기가 막 그렇게
이렇게 편하진 않겠다.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네. 않겠다. 이거 이러면 아주 편한 상황은 아니야. 이게 낚시하기. 아. 입질이다. 그래, 채우지 그랬어. 채우지 그랬어. 물 나갔잖아. 물었다. 물었어. 입질이다. 채우지 그랬어. 채우지 그랬어. 물 나갔잖아. 세워봐. 지금 잘해야 되네. 세워봐. 야. 이렇게 봤어. 쭉 당기고 감고. 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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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왔지? 쭉 당기고 감고. 오케이. 왔어. 왔어. 물었어. 우와. 왔어. 왔어. 물었어. 우와. 우와. 너무 센데? 괜찮아, 괜찮아. 쭉 당기고 내리면서 감고, 내리면서 감고. 얘가 차고 나가면 버텨. 내 것도 왔다. 얘가 차고 나가면 버텨. 내 것도 왔다. 오! 내 것도 왔어. 오, 한 손으로. 야, 손맛 보기 좋아. 와, 낚싯대가 희네. 뱅이돔일까? 잡곡일까? 야, 야, 잠깐만, 잠깐만, 낚싯대 휘는 거 봐. 오! 야! 오! 와, 크다. 오, 오케이, 괜찮네. 오! 됐다, 됐다. 와, 대단하신데? 자, 이 녀석은 다랑어예요. 오! 아! 엄마가 작은 사비에 놓치면 안 되는데. 와, 와. 좀 더 감아줘. 와, 지금 잡혀야 되는데. 좀 더 감아줘. 와, 아, 뭐야. 아이고, 고기한테 지겠다. 지금 엄청 당기고 있는데. 이거 봐요, 이거. 제가 못 버텨.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그렇지, 그렇지. 어차피. 서두르면 쳐. 지금은 어느 정도 감아줘도 돼. 그렇지. 그렇지. 이럴 땐 재빠르게 감아줘. 그쪽으로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그쪽으로 가주는 게 좋지. 여기 있는데. 어? 이 앞에 있어. 그지? 근데 이게 얘네들은 저 봐. 떴다, 지금. 근데 이게 얘네들은 저 봐. 떴다, 지금. 같이 오, 밑으로 들어간다. 오. 오. 왔다고 너무 방심하셨는데 배를 너무 세우면 또 위험하니까 줄을 조금 더 감아서 당겨와도 돼. 줄을 조금 더 감아서 당겨와도 돼. 아 진짜. 너무 너무 당기지 마. 줄을 조금 더 감아서 당겨와도 돼. 오, 야. 와, 또 크다. 당겨올게요. 쭉. 당겨올게요. 쭉. 아까보다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원래 그래 얘가 힘이 좋아. 우리도 얘 잡히면 힘들어. 됐어. 아 크다. 크다. 와 신기하다. 야, 너 30년 만에 배 타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네. 야, 야 크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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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보고 한번. 와 크다. 얘도 살려줘야 돼? 네 마음이지. 빨리 살려주면 살 수 있나요? 그럼. 과감하게. 과감하게. 살려줘. 고맙다. 엄청 재밌네. 엄청 재밌네. 괜찮아? 할만해? 재밌어? 예. 네. 다행이다. 근데 이렇게 힘 쓸 줄 몰랐어요. 쟤네들은 주로 이제 떠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갑자기 도파민이 완전 터지는데요? 또 다르지. 네. 그 물고기가 줄 가져가니까 알겠지. 오우야. 내가 이제 조심하다. 이건 멀미한다. 이건 멀미해. 무서워. 와, 엄청나다. 아이고 힘들어. 자 잠깐 쉬고 있을게요.
와. 우와.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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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죽을 때 딱 해가지고 돌돔 한 마리 해야겠다. 아이고 아, 대단하다. 살려주세요. 뭐야 정말. 형 제발 좀 연애를 좀 낚시처럼 하세요. 형 제발 좀 연애를 좀 낚시처럼 하세요. 안 들려요. 아 들리잖아요. 아 들리잖아요. 뭐라고요? 연애를 낚시처럼 하라고요. 화났어? 동구랑 화났어? 아니에요. 살려주세요.